어? 여성분이시네? 어, 단아하시고. 누굴 만나러 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나와 결혼해줘서 나오신 이초희 씨? 결혼정보업체인가? 아, 그러네요. 네. 백현수 씨?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공장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 꼴이 이게, 아이고,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용어 맞선이라고 하죠? 약간 네, 그런 느낌. 아, 예. 선을 보고 있는 거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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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보는 거예요. 아, 눈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보겠잖아요. 아니, 진짜 예쁘세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아, 공장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예. 공장은 제가 아주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하고 있긴 한데. 바빠가지고, 어제 한번 놀러 한번 오시겠어요? 아, 저야 좋죠. 바쁘면 또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오시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오시면. 좀 너무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머! 아, 결혼했어, 이미 또, 이제. 오, 바로 또. 여보. 여보는 쿨톤이라 파란색에 어울린다니까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톤이 문제가 아니야. 기다려 봐요. 쿨톤인데 골드를... 절치. 괜찮아요? 너무 멋있다. 괜찮아. 아내분도 다이아고. 뭔가 좀 안정돼 있는 것 같아. 이 금목걸이랑 파란색이랑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진짜? 진짜?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예술이라고. 파이팅! 파이팅! 어? 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참 솔직한 사람이네요. 말도 안 해요, 발언이. 어머, 어떡해. 자, 그 염색해야겠다. 그래? 아, 염색해야 될 것 같아? 어머, 너 승희 아니니? 아, 오랜만이다. 그래. 근데 왜 당신이 승희야? 어? 신분세탁? 나 3년 전에 개명했어요. 남편이 그것도 몰라? 나중에 진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김설진 탐정사무소에 문을 두드리라고. 아, 내 아내의 정체인가 보네. 이름 개명했다고 탐정사무소에 문을 두드려요? 저희 프로그램 다 안 보셨네요. 예. 어? 네. 아, 그래요? 프로그램은 뭔가 이상하다면 바로 탐정한테 찾아가요. 아, 그렇죠. 네. 명함 드릴까요, 명함? 보세요. 맡겨요, 안 맡겨요? 무조건 맡기죠. 아, 맡겨요, 맡겨요. 무조건 맡겨요. 맡겨요. 감사합니다. 예, 탐정을 만나야 됩니다. 대단하네. 예. 자, 과연 이 아내에게 어떤 비밀이 있을지. 아, 약간 좀 너무 약간 소름 돋는 약간 그런 만남이었어. 아, 이분 유명한 분이죠. 김설진 탐정님이죠? 불륜 사건의 그 1049건. 요즘 좀 일이 없으신가? 오늘은 좀 한가해 보이시네. 이상도 경기를 타나 봐요. 요즘 의뢰가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불경기엔 원래 이윤도 적은 법이지. 불경기가 있어요? 이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고요? 아니지. 이윤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며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굳이 똥값일 때 이윤해서 재산 반띵하고 싶겠냐? 안 하지. 아니, 그럼 경기 풀릴 때까지 이혼하고 싶은데 꾹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할 사람들 불경기든 코로나든 다 찾아온다. 저 혹시 여기가 불륜 사건 1000건 이상 해결하셨다는 그 탐정 사무소 맞나요? 아까 무릎 바꿔서 오신 부채도 산댕이 맞나요? 저 여기가 혹시 그 1000건 이상 해결하셨다는? 맞아. 아, 마감 바꾸자. 아, 야, 좋네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네. 제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됐고요. 미인이시네. 네. 뭐 능력 있는 놈이 미인을 얻는다고. 제가 조금 크게
비대공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알짜라. 결혼정보회사에서 제가 재력 A등급이라고 제 아내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재력 A급 등급을 A를 받은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셨군요. 네. 제 아내는 미모 A등급, 저는 재력 A등급. 제 콩깍지가 확 씌워가지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나를 잡았습니다. 아, 빨리 했네. 근데 요즘은 제 사업이 조금 안 좋아져서. 그래서 아내분이 바람이 나셨군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나 보다. 그냥 좀 수상하다랄까요? 수상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상하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안 좋아져서 생활비가 줄었는데 아내의 씀씀이는 여전하고. 어? 그리고 또 가게를 하나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줬더니 가게 문을 매일 닫고 외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랑 결혼 전에 개명을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너무 많은데. 두 번은 좀 이상한데. 이래도 탐정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두 번이면은 예, 한번 가야죠. 아, 트와이스는 가야 돼요. 두 번 개명하면 좀 약간 뭐 좀 이상해요. 그게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 나를 모르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개념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뭐 사주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 알았지. 근데 두 번째는 좀 이상해.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설명이 이건 이상해요. 네. 두 번이나요? 네. 뭐 자기 말로는 취업도 안 되고 뭐 일이 좀 안 풀려서 개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한 결혼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3개월은 좀 빠르게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보통 결혼 전에 혼전 조사를 많이 의뢰하시긴 하는데 혼후 조사라.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맡겨주시죠. 일단 제 아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봐 주세요. 다 알아봤네. 제가 의심하는 게 맞든 아니든 간에 좀 뭘 알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미모의 여인 초희 씨를 만나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는 현수 씨의 혼우조사 의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의뢰인의 감처럼 의뢰인의 아내는 뭔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아내분 미용실까지 찾아준 거야. 아내분 미용실 앞에서 약간 잠복하시는 거죠 이제. 예, 예, 예. 네, 여기에요 아내분 가게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차려줬다는데 어째 손님들 머리하는 시간보다 본인 머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어머어머 급하다 왔어? 네 그 남편분이 아내분 초본을 주셨는데 진짜 개명을 두 번이나 한 게 맞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승희 그리고 20대 때는 이송현 또 3년 전에 개명한 지금 이름 이초희. 나쁜 이름도 아니었는데. 확실히 일반적이진 않구만. 야, 근데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나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개명 많이들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면 다행인데 사실혼이 있었다던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빚을 져서 부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개명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일단 서류상으로는 혼인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한테도 빚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빚은 없는데 빚이 나네. 에? 아니 미인이라. 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영업시간에 문 닫고 곱게 화장까지 하시고 브레이크 타임인가? 어디를 가시나 뭐 이런 얘기지. 염색 되나요? 아, 오늘 영업 안 해요. 엥? 의뢰인의 말대로 현수 씨의 아내 초희 씨는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이름을 바꾼 것도 사실. 가게를 수시로 비우고 외출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본인만 꾸미네, 미용실에서. 네. 자기 파우더룸인가? 와, 개인 그러니까. 파우더룸이네. 파우더룸이야? 어디가? 아, 매일매일 저렇게 예쁘게 하고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는데 저렇게. 또 클로즈. 퇴근 시간인데? 그리고 주말 저녁. 드디어 초희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주말 저녁에 저기 집으로 가는 복장은 아니죠? 잡히네요. 어 여기 선봤던 레스토랑인데. 어, 그러네. 에이? 안녕하세요. 야, 뭐야? 누가 줬어?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몰라? 어떤? 너무 충격적이잖아.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갖고요? 아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예예예. 예, 예. 아 눈이 커지셨어. 지금. 아 재밌다. 아, 지금 선을 보고 있. 이 정도면 약간 순리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 선이 아니고 사촌 오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친척 오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친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종류 많아요. 지금 여기 중에 예. 저만 놀란 건가요? 예, 예. 와 충격이에요. 예. 저희는 일단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충격을 먹죠. 어우 야 이거 이건... 너무하네. 내가 보니까 사촌 동생 같은데. 너무 즐거워 보인다, 초희 씨, 지금. 오, 시간이 계속 흐르죠?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뭔 일이야? 그럼 일어날까요? 나가려는 거지. 나간다고. 네. 어, 또 들어. 자, 아, 야, 야, 이 다음 타자 있는 거야. 어, 다음 타자. 혀를 몰아서. 중독인가 봐. 두 탕씩. 아니, 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 좀 치워주세요. 어? 뭐지? 와, 유전 들어옵니다. 아, 어, 많이 기다리셨죠? 또 남자야. 남자가 또 있어. 이게 뭐야? 아니면 아내분이 약간 네, 네. 선 중독인 거야. 어? 선 중독? 아, 선! 와, 병 중에 선 중독도 있어요?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선 중독인 거야. 선 계속! 선맹이야! 네. 선 중독. 그렇게 해서 결혼도 했으니까. 그렇게 결혼도 했으니까. 그리고 선을 보다가 걸렸어. 그때 개명을 하는 거야. 걸리면. 이혼하고. 야, 이거 웬일이야. 예. 지금 얼마나 사랑스럽게 가정생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 여기 어우 예. 무서운 곳이네. 예. 방송 보고 나면 부부 관계가 그렇게 뜨거워져요. 정말 좋아집니다. 예. 7시 한 명 만나고 지금 8시 한 명 만난 거야. 내 아내가 저러면 소름 돋지 진짜. 그녀의 주말 스케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만나는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요.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에이, 세 번째. 너무 반갑습니다. 최민욱이라고. 아, 반갑습니다. 아. 무슨 카페에서 남자를 돌아가면서 만나냐? 제가 4일째 가서 들어볼게요. 시간 오셨나요? 심지어 아직 안 더 놀라운 건. 근데 제가 나와 결혼해줘서 뵀던 분 중에서 정말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 지금 맞선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말 좀 못하거든요. 정수의 이상형이세요. 의뢰인의 아내 초희 씨는 놀랍게도 수많은 남자들과 맞선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봐, 나와 결혼해 주잖아 계속. 미쳤다. 와, 선중독인가 봐. 와, 그 프로 맞선러야. 맞선이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데 맞선을 보러 다니시긴 하는데 그 남자들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시더라고요. 아, 뭐 다행인 건가 저건 또? 네, 여기 보시면 주말마다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셨고요.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뭐 만나더라도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정도의 담백한 데이트였고요. 대단하다. 담백해봤자 바람이죠. 다른 이혼을 생각하는 거야 뭐야.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하지. 환승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환승 결혼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이 여자 누구요? 아, 이 친구는 뭐야? 너 쇼핑이야? 어? 어,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 운동대. 친구만 돈을 내는데? 저거 명품인 것 같은데? 친구가 돈을 내요? 와, 친구가 명품을 사준다고? 누구야? 굉장히 친한 친구 같더라고요. 쇼핑할 때마다 늘 같이 다니고 계산도 대신해주고. 이 여자 어. 우리 연결해준 결혼정보업체 매니저예요. 왜? 아무래도 아내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었어요? 내가 돈 못 벌어오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먼저 이혼을 하든지요. 어떻게 사람을 기만하고 맞선을 보고 다녀요. 어떻게 우리 연결해준 결혼정보회사 매니저한테 재혼자를 알아봐달라고 할 수 있냐고요. 나도 여보한테 실망했어요. 에? 왜요? 왜? 어떻게 내 집 조사라고 다녀요? 그건 아니지. 아니 미용실 찾아달라고 차려줬더니 맨날 비어있길래 알아본 거예요. 당신 살림에 도움되고 싶다면서요. 가게 문 닫고 맞선 보고 다니는 게 살림에 도움되는 일이에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미용실은 벌어봤자 푼돈이고 당신 공장은 지난번 사고로 수주도 다 끊기고 그래서 난 그냥 아르바이트 한 것뿐이라고요. 아르바이트요? 맞아!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와! 정부의 상황. 오! 어떡해요? 야! 와. YG에서 탐정사무소 하나 열어.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게 나, YG. 아니, 근데 유인나 씨는 네. 아가씨인데 네. 이런 프로그램 진행해서 괜찮겠어요? 네. 아니, 나중에 남자 만나면 너무 의심이 엄청나게. 되고. 와, 이게 결혼정보업체 매니저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 저? 나는 못 속여, 진짜. 그럼 약간 바람잡이냐. 의뢰인이 아내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는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철씨! 실은 얼마 전 우연히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를 만났거든요. 현수 씨 사업은 어때요? 여전히 잘 되죠? 아니요. 전 진짜 재수가 없나 봐요. 어머, 저런 말 어떻게 잘 되는 사업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안 되냐고요. 아유, 어쩌다가... 그래서 알바 제안으로 하는구나. 저기,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기는 한데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혹시라도 재혼할 생각 있으면 빨리 돌아와요. 요즘은 그런 거 흠도 아니야. 아, 재혼? 내가 요즘 초희 씨처럼 괜찮은 여성 회원이 진짜 귀하고 드물어서. 여성 회원이 드물대잖아, 지금. 저런 분 같은. 그래도 부부라는 게 힘들수록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결혼할 때 궁합 봤는데요. 내가 우리 현수 씨한테는 태양의 사주를 했어요. 우리 현수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 같은 여자가 옆에 딱 있어줘야 된다고. 너무 좋은 분이다.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그럼 뭐 혹시라도 알바 하실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알바? 알바만. 알바만 그냥. 알바요? 맞선 알바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있었네. 아르바이트. 남편을 위해서. 나쁜 알바지, 근데 나쁜 알바. 저도 변호사 초기에 이거 알바 제안 받았었거든요. 어, 진짜? 네, 그 했다면서요? 아, 안 했어요. 하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좀 고가였어요. 약간 얼굴도 굉장히 많은 그 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하셨으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중학교 때 발렌타인데이야. 난리 났었죠. 내 책상 서랍에 손을 못 넣었어.
초콜릿이 가득 차 있어. 아 진짜. 근데 이 얘기를 야, 이 얘기를 진짜. 믿기 힘들어요. 다른 프로에 가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예리 안 됩니다 여기. 확실히 보니까 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네. 많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까지나 사업이 힘든 남편을 도우려고 시작한 게 아르바이트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아내분 과연 근데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돼, 이거 믿냐 안 믿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맞선을 보게 해야 남자 회원들을 유치하는데 내가 빠짐으로 남자 회원들이 싹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유부녀가 맞선 알바를 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진짜. 당신 제정신이에요? 여보가 나한테 화내면 안 되죠. 난 매니저가 이혼하라고 했지만 안 한다고 했어요. 재혼해도 꽤 괜찮은 남자 만난다고 했지만 안 했다고요. 저게 뭐야? 저 말이야? 아, 그래요. 그건 잘했는데요. 아, 그래도 맞선은 아니죠. 미안해요, 여보. 내가 도화살이 있어서 남자가 꼬이는 사주라 그런가 봐요. 에이, 사주 핑계를 대요. 뭐라고요? 그래도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당신한테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난 정말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여보는 내 맘도 몰라주고. 아, 일단 아내분이 어쨌건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난 화내요. 나 좀 봐봐요. 응? 어머, 애교로 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 어? 그러지 마. 어우, 녹이시네, 녹여.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기로 하셨습니까? 그냥 사과받고 다시는 제 아내한테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절대로 다시는 그런 맞선 보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하,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해피엔딩인 겁니다. 아, 그런 거죠? 그럼 뭐... 그런데 몇 달 후 몇 달 후? 아, 또 뭐? 지금 이쯤에서는 끝내야 되지 않나요? 혹시 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뭐 다행히도 예전보다 좀 사업이 좀 좋아져서 뭐 공장도 넓혀서 이사를 하고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제 아내도 미용실에 손님이 좀 많아져가지고 체인도 낸다고 하고 해피엔딩이네. 체인까지요? 근데 무슨 일이라 또? 표정이 왜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미용실에 젊고 잘생긴 남자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근데 그 둘의 느낌이 아주 수상하다는 거죠. 다시 찾아온 의뢰인 현수 씨는 꽤나 구체적인 의뢰를 해왔습니다. 아내의 미용실에 취직한 남자 미용사. 우리는 그들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저 남자 직원이네. 그쵸? 아, 새로운 이야기야 이건 또. 네. 불륜 전문가가 보기엔 어때요? 아, 그건 아직 모르지. 어, 둘이 나온다. 둘이. 오케이. 어, 잠깐. 지금 손 잡고 있다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타라고. 그래. 아, 벌써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지. 저희도 따라 붙을까요? 오케이. Let's go. 고. 아, 제발 바람 안 열어라. 어디가 합니다. 저 길이 이제 거의 뭐, 예. 심판의 길 같아요, 저 네. 오호라. 근교로 나가시겠다. 아, 안 돼. 근교로 간다. 이 시간에 저기 가는 거면 빼박아요. 근교로 나가면 빼박이죠. 60%는 불륜이 맞다고 봐야지. 하지만 속다는 근거리라니까. 아, 근교에 또 맛집들이 많아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출장.
보라. 여긴 불륜 남녀의 성지가 아닌가? 어? 80% 임마. 아, 모텔이 맞네. 저런 동네가 있죠. 우리도 있죠, 있죠. 가다 보면 저런 동네 참 끝난 거지. 딱.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85%, 90%.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99.99999. 예? 안 갑니다. 야, 안 가요. 후기를 봤더니 안 좋아.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의심스럽게 만드니까. 아, 지금까지 너무 의심 안 하고 사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사람들 의심도 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 예, 예. 아우,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만 보였는데. 아, 이거 아닙니다. 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야? 아, 이거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이거 모텔 좀 빠져나갔는데? 아, 진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 관계의 물음표는 마침표를 찍는 듯했습니다. 안 갑니다. 예,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어? 이건 또 어디야? 누구야? 왜 딴 곳에 집으로 갔어?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선녀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선녀님이요? 점 보러 갔네. 당집이네. 백호 선녀? 의뢰인의 아내가 남자 직원과 함께 도착한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아, 지금 둘이 같이 점을 보러 온 거야? 그러게요. 요즘은 불륜도 궁합을 보는. 아, 궁합? 오? 저 약간 그 도령 아니야, 도령. 그쵸? 도령이라고 하나? 네. 불륜으로 의심되는 두 사람이 방문한 곳은 바로 점집. 저희는 일단 이 점집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 요 앞에 점집 용이에요. 어,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꽤 드나드는 것 같던데. 장사가 잘 되나 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보니까 커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궁합을 아주 잘 보나 봐요. 아, 궁합을 많이 보는구나. 감사합니다. 궁합 전문 선녀님인가 보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을 추적한 결과 황당하게도 이제 두 분 들어가실게요. 웃어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쯤 정기적으로 점집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아, 연예인들 많이 오네. 그냥 일주일에 두 번 모텔에 가시지. 점집 데이트하는 불륜 남녀는 내가 보다 처음 본다. 그냥 이대로 의뢰인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건 없고 둘이 점집만 다닌다고. 아니야. 분명 저게 뭔가 있단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나오잖아요. 이 실장? 우리도 한번 보자. 점. 저 점집이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결국 불륜의 단서를 잡지 못한 저희는 의뢰인의 아내가 드나드는 점집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예사롭지 않네. 어우, 무서워. 하얀 호랑이 선녀. 아, 부채도사?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드글드글 참 요란도 하구나. 백호 선녀님께서 네 놈 참 의심이 많다신다. 와. 어머. 의심이 직업이라 뭐 그런 게 제 관상에 나옵니까?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지? 저기서 몇 가지 에? 맞춰버리면 갑자기 믿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쁜 편은 아닌데. 허탕에 허풍에 헛다리에 허세에 허허 실실 대충 살아도 잘만 살았는데 요즘 맡은 일이 잘 안 풀려. 아주 꽉꽉 막혔어. 오호. 그치? 막히긴 막혔죠. 응. 아직까지는 안 넘어가. 근데 그 어떻게 해줬대? 가만 어디 보자. 백호선녀님께서 니놈 참 이상한 놈이라 하신다. 왜? 뭐가요? 니놈 주변에 도화살이 둥둥 떠다녀. 아, 맞는 말이야. 다 맞추고 좋아. 그런 일을 하니까. 함정일을 하니까. 근데 그 도화살이 니놈 건 아니란 말이지. 아... 용하다, 용해. 어디야, 어디야. 그게 뭔데요? 도화살? 도화살 몰라, 도화살? 니놈 주변에 남자고 여자고 바람이 매일같이 분단 말이야. 도살 변장한 탐정 아니야? 서로 역탐정. 근데 선녀님께서 그 바람은 네 바람이 아니라신다. 천재 이 정도면 그냥 100% 맞추는 거 아닙니까? 소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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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백호선녀님은 주종이 뭐예요? 관상? 사주? 궁합? 예언? 닥쳐라 이년! 어? 어디 가면 선녀님을 떠보려 그래? 선녀님이 누하신다 이년! 어, 긁으니까 바로 떠보려고 하지 마라.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뭐 기가 세 아주 그냥. 이 오년 봐라. 아이, 별거 없으면 그냥 갈래요. 소문 듣고 용화대에서 찾아왔는데. 에이. 너 우리 선녀님에 대해서 모두 듣고 왔구나. 조수가 낫네. 잘하네. 잘하네. 그쵸? 듣고 왔죠? 에이. 그럼 뭐 시간 낭비할 거 없네. 내 너한테 아주 주기는 부적 하나 써주마. 아, 부적? 뭐 해준 것도 부적 바로 쓴다고? 갑자기? 왜? 부적을 쓰라고요? 부적이 뭐 5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이 부적만 잘 붙이면 너 만사형통이야. 아... 얼만데? 얼만데요? 싸지 않을까? 한 장? 100. 100? 100만 원? 어? 네? 10만 원? 1000만 원? 에이, 이건 너무 등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차라리 가방을 하나 사지. 와, 아니 탐정님 이거 완전 조건 만남 알선 아닙니까? 조건 만남? 아니 거야? 저한테 부적 골라보라면서. 자, 어디 한번 골라봐. 자, 남자들이야? 네? 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여기 중매, 뭐야? 아니 브로커인가? 골라봐. 어? 에이? 잠깐만. 뭔데? 에? 어머? 이게? 자기 대표 아니야? 에이. 에이? 남자들 사진을 쫙 펼치는데 제가 그 중에 탐정님 사진 고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남자 완전 허당이야. 잘 뽑아 먹어. 뽑아 먹어? 대신 너랑 나랑 어때요?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젊어서 고생 안 할 팔자야. 와. 야, 사기꾼이야. 설계자야. 이러시면은 백호 선녀님께서 노하시지 않나요? 야, 진짜 대단하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실화입니다. 와. 이거 맞죠? 이거 조건 만나 말씀 맞죠? 와,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사람 뭘로 보고 진짜. 근데 문제는 진짜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초희 씨처럼. 아니 인간 부족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냥 믿는 척하고
조건 만남 즐기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나랑 잘 맞는 성향의 누군가와 일을 하면 잘 되듯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 얘기는. 오 장 형사 오랜만이다. 아 내가 사건을 하나 제고할까 하는데. 어. 그럼 내가 증거 영상 바로 톡으로 보낼게. 오케이. 자, 자기 친한 형사한테 지금 보냈어요. 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인간 도적이요? 그래. 어머나.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초희 씨가 그 남자와 선은 지켰더라고요. 바람이 아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불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불륜은 아니지만 남자한테 가게를 차려줬더라고요. 가게를 차려줘요? 잘 결정한 거예요. 이 가격에 이런 매물 없어요. 매물을 보네. 성우 씨가 사인해야지. 이 가게는 성우 씨가 운영할 건데. 보증금까지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증금을 내줬다고? 3천만 원 입금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아, 네. 확인했어요. 제 추측으로는 그 남자가 무단과자고 최 씨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런 상상도 그럼, 가능하네요. 그럼 그 인간들 그냥 무단이 아니라 사기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후배 경찰한테 제보를 했는데. 나왔어요? 뭐? 수배범이라고? 야, 씨. 그 남자가 수배범? 아니, 무당. 무당이 수배범? 네. 무당이 사기 전과. 와, 너무 상상하던 그 이상이네, 지금. 사기 전과가 무려 18번. 예? 사기가 18번. 꼭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수배범이었어. 야, 현장에서 체포되나요? 성우 씨, 선녀님이 착 붙어있으랬잖아요. 좀 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구나. 오늘 가게 오픈 날짜랑 이름 주신댔죠. 근데 저 때문에 자꾸 돈 많이 들어서 어떡해요? 이게 뭐 공짠가요? 성우 씨 덕분에 제가 좋은 기 받고 있잖아요. 아내분이 개명을 두 번이나 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 미모가 너무 아깝다. 아니 이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우 저 아우 이거 좀 나가요. 훈련한다. 잡혔다. 지명수배 사기꾼이라니. 나 선량한 무당이에요. 영화도 못 보셨어요?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엄한 게. 예, 그러니까 그 서에 가서 얘기합시다. 성우 씨! 잡아! 성우 씨! 도망가! 어머, 도망간다. 일가. 나 아니야! 나도 피해자라고! 공범이 혼자 도망가면 이거 없지. 아니 무당이 범인이라. 아이 참 씁쓸하네. 좋은 말한테 갑시다. 아니 잠깐. 경찰서랑 나랑 상극이라고요. 그냥 여기서 얘기해요. 상극이래. 사기 전과 18범 장은주 씨. 보험 사기, 피싱 사기, 전세 사기. 점사기까지. 대단하네. 야, 뭐 사기 전과로 아주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할 만큼 다 해놓고. 이런 점집에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습니까? 과거는 묻지 마시고. 나 지금 신내림 받았다니까. 빵빵에서 사기 아이템 업그레이드 했겠지. 아닌데? 아니 뭐가? 갑시다. 저기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선녀님은 진짜거든요. 저기 형사님. 선녀님 말 좀 해보세요. 우리 선녀님 진짜잖아요. 선녀님 괜찮아요? 우리 선녀님 진짜인데요. 여보. 여보. 그만해요 이제. 장 형사님 여기 공범. 결혼을 잘못했어 이 남자가.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정말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아내분도 이제 정신 차리고. 공범?
인생을 살면서 저런 학습료를 많이 냅니다. 그러네요. 네. 많이 내네. 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 이번엔 애교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아, 근데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좀 얘기, 대화를 통해서. 네, 불안하잖아. 이게 어떻게... 여보, 그 선녀님 사기꾼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다니까요? 아, 안 되겠네. 헤어지세요. 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 한마디 헤어지나요? 야. 야. 딱 우리 둘이 딱 보면 압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예, 견적 보면 알아요. 나의 아내가 저거 쉽게 안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나 운트이라고 3년 전에 이름 바꿔준 것도 그 선녀님이고요. 2년 전에 우리 결혼할 때 부하 최고라고 말해준 것도 그 선녀님이에요. 그 선녀님 아니었으면 우리 결혼도 못했다니까? 봐요, 우리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눈이 돌았어.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공장도 잘 안 되다가 선녀님이 점지해준 날짜랑 장소로 이사 가니까 잘 됐잖아요. 그건 능력이지. 그럼 우리 이사도 그 무당이라는 거였어요? 여보가 물이랑 금이 부족하대서 내가 당신한테 부족한 거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보는 그것도 모르고 다 여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럼 내가 물이 필요해서 맨날 이 파란 옷, 이 금반지, 모든 옷이나 뭐 칼라면이다, 이 금목걸이, 이 어항도 다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 어쩐지. 왜 그래요, 여보, 무섭게. 그럼 저 그림, 이 거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보, 이 집에 의미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집에 의미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름 엄청 무서울 것 같아. 갑자기. 귀신이 갑자기. 아, 근데 아내분은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그렇지.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바가지지만 새는 바가지잖아. 네. 어디다 놔뒀기도 새. 그런 거지. 새. 하지만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바가지 맞겠다. 그렇죠. 네? 이걸로.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저 바가지네. 모든 의도가 그렇지. 생각 자체가 착한 거야.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기운만 잘 받는 거, 이렇게 아 흐뭇해, 요 정도는 딱 아, 좋은 거 같아. 그렇죠. 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나만 믿으세요. 어, 맞아요. 나만 믿으세요. 맞습니다. 2024년 최고의 트렌드는 뭐다? 경각심. 그래요. 아시죠?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다 이해 하나 쳐요. 그렇다고 인간 부적을 데려와요? 유부녀가 그렇다고 남자 부적을 데리고 다녀요? 저 너무 소름 끼쳐. 그건 나도 마음에 좀 걸리긴 했는데 여보한테 나라는 태양을 비추려면 내가 빛이 나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자수도화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주가요, 남자로 채우지 않으면 힘이 없대요. 빛이 안 난대. 그래서 그 맞선 알바도 할 겸 남자 기운도 채울 겸 해서 한 거였고요. 그만해요. 이거 오래전부터 이거 못 바꿔요. 미친 머리겠네 진짜. 그래도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나 여보한테 부끄러운 일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 미용실 성우 씨도 데리고만 다녔다고요. 데리고만 다니긴요. 부적절한 행동은 안 했다. 가게도 내줬잖아요. 아, 그 무당한테, 그 남자한테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치고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 어? 아닌데. 진짜 용한 거 맞는데. 법원은 사기, 공갈, 협박, 성매매 뉴스를 봐도 아내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인 게 밝혀졌는데도 이들을 도운 동업자 B씨와 C씨도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전히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 의뢰인 부분은 어떻게 됐대요? 궁합이 진짜 잘 맞긴 잘 맞나 봐. 또 한 번 용서해주기로 했대. 에? 남편이 보살이네. 남편이 보살이야. 진짜 보살이네. 남편이 살아있는 보살이야. 남편이 지장 보살이야. 생불. 남편이 아이고, 보살이야. 생불이야, 생불. 그래. 법원은 사기, 공갈, 협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무속인 A씨에게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노린 사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와 환심을 사고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때로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신이라는 이름으로요. 로봇과 AI가 현실이 된 시대가 와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름의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을 보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의심이 든다면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고. 제 탐정사무소 문이 아니라 의심의 돌다리를 말이죠.